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피해를 입은 감귤농민들은 아직까지 피해 복구와 보상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이러는 가운데 감귤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감귤농민 2천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제주 감귤농협. 김용호 조합장과 임원 등 18명은 지난 8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명목은 일본 선진지 견학. 그런데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쇼핑몰과 다도체험 등 일본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박 5일 일정 가운데 성과장과 감귤연구소 견학은 반나절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방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 태풍 피해 때문에 농가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어떻게 감귤 산업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피해 소식도 외면한 채 관광을 갈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들이 출장을 떠난 날은 태풍이 제주를 휩쓸고 간지 불과 사흘 뒤로 감귤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된 상황. 국회의원들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바꾸면서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고 농협중앙회장도 제주로 내려와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시기였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사전에 일본 출국하고 일정 계획이 마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 안 돼가지고. 감귤농협 임원 18명의 출장에 들어간 비용은 3천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감귤농협은 일본의 감귤 생산 현장을 실제로 방문했다면서도 관광지 방문 여부는 답변하지 않았고 정확한 비용과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가 일부 조건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회의를 다시 열어 일부 조건을 권고사항으로 바꿔주면서 특혜 논란까지 일었는데 과연 어떤 조건이 쟁점이 됐는지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콘도미니엄 건설이었습니다. 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콘도미니엄은 모두 1,800여 실. 이 가운데 87%가 JCC가 인수한 뒤 새로 구입한 부지에 배치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된 기존 부지와 달리 이곳은 초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단체는 더 이상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키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2%를 콘도 분양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이곳에 콘도를 짓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보전 지역인 오름 주변에 들어서는 나머지 콘도와 골프장도 논란거리입니다. 환경단체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일부 지역만 포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고 또 경관으로도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지금 들어갔을 때의 경우에는 이런 주변의 녹지축이 축소가 되고 또 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 시민단체들이 이번 심의가 무효라며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수용 능력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미래를 보는 해안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관홍 의장은 어제 임시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친중국 정책의 시행으로 양적 성장을 했지만 중산간 난개발과 불법 체류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벌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기잡이 어선에서 큰 불이나 침몰했지만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침착한 대응이 빛났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선적의 통발어선 한 척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해경이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불은 조타실 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선원 10명은 화재 사실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던 상황. 선장 58살 정모 씨는 우선 선원들을 깨워 선미 쪽으로 대피시키고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 자고 있었어. 이상해. 불길이 점점 선원들 쪽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는 이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잠시 잠깐 받아주지 말고 구명조끼도 아래 만들 쪽에 선장과 선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배에 있던 스티로폼 부표를 엮어 바다에 던진 뒤 배에서 탈출했습니다. 부표에 매달려 있던 선원들은 한 시간 만에 다른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어선은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전소돼 침몰했지만 선원들 모두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한 탓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누전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어선이 동중국해에서 사흘 동안 표류했는데도 해경이 뒤늦게 구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시 선적 29톤급 연승어선 K호는 지난 12일 서귀포 남쪽 400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중국 어선 단속에 모든 함정이 투입됐다며 지난 15일에야 경비함정을 보내 K호를 예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제주에서도 감지됐지만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율학습을 계속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데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 지진 발생을 알리는 경보가 방송됩니다. 화재에 대비해 교실 전등이 모두 꺼지고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피합니다. 진동이 멈춰 대피하라는 경보가 울리자 학생들은 책가방으로 머리를 감싸고 복도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건물 붕괴의 위험을 피해 운동장 가운데로 전교생 1,200여 명이 대피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라는 그런 교육밖에 못 받았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피 훈련 시범 학교가 지정되고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훈련에는 도내 학교 안전 담당 교사와 학부모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대피 도중 다치거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피 위주로 사고 위주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번은 학생, 사람, 생존, 학생이 사암 위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교육청은 태풍 등 재해가 잦은 제주 실정에 맞는 재난 상황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고 민방위의 날 등을 이용해 훈련을 정기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가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등 6개 지역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서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은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태풍 때 많은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침수 차량의 상당수가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서준석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지난 5일, 하루 사이 무려 500건이 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통제를 해야지. 통제를 안 하니까 내 차가 여기 있다가 저까지 지금 밀려나오고 뛰쳐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부울경 지역에서 신고된 침수 차량은 모두 3,500여 대. 신고된 침수차는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차량들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침수차가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차보험 미가입률이 36%임을 감안하면 신고되지 않은 침수차는 2천여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자동차를 매입한다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할 땐 차량 성능 기록부의 사고 유무와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조등과 연료 주입구 내부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또 엔진룸 곳곳에 흙이 남아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바닷물에 빠진 차량은 전자제동장치는 물론 각종 배선의 부식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하나의 전자장비입니다. 폐차장으로 가야 할 정도의 침수차가 중고차로 팔리면 오작동 사고로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차 구매 피해 건수는 천여 건. 이 가운데 82%는 판매자가 소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실 때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가운데 낮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7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에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오전에는 흐리다가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으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와 광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차차 흐려지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우리나라의 연안 해수면 높이가 올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해안 저지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도로 산책이나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주차된 차량도 이동시키는 한편 선박을 잘 고정시키고 갯바위 낚시객과 조개잡이 관광객들도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지역 만조 시간은 오늘 낮 12시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이웃에 사는 8살 난 쌍둥이 자매를 창고와 집에서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판사는 박 씨가 어린 자매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점을 악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바닷가에 쌓인 해양 쓰레기가 당초 추정됐던 500톤보다 5배 가까이 많은 2,3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까지 바닷가 대청결 운동 기간에 연인원 2만 명이 참가해 태풍 때 몰려온 해양 쓰레기 1,800톤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나머지 해양 쓰레기 500여 톤은 이번 주까지 수거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서귀포시 지역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배출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클린하우스가 낮 시간대에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을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는 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해 아침 6시부터 시작하고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량을 2019년까지 7%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주 초등학교가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걸어서 등교하는 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어제 신제주 초등학교에서 일상이 운동이 되다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학교 도착 약 200m 전 걷기 정류장을 설치해 걸어서 등교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공간도 조성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